아르마딜로가 탈출한다. 저지하라, 저지하라. 다시 한번 반복한다. 아르마딜로가 탈출한다. 저지하라, 저지하라. 아무도 날 막을 수 없으셈. 아르마딜로의 몸 골질에는 딱딱한 등딱지가 있으며 이것으로 총알도 튕겨낸 사례가 있었다. 지구와 사람과 동물. 아르마딜로의 갑옷. 이름 아르마딜로. 학명 다지푸스 노벤싱크투스. 북아메리카 남부부터 멕시코와 중앙아시아를 지나서 아르헨티나 북부까지에 걸쳐서 분포하고 있으며 서식지는 열대 우림 및 초원지대다. 다들 모여! 난장판이다! 나도 껴야지. 아르마딜로의 몸 길이는 약 40cm이며 꼬리 길이는 35.5cm이고 몸무게는 2.5kg에서 6.5kg까지 나간다. 오잉? 머리는 골질이나 케라틴이 부분적으로 닿고 있으며 귀에는 털이 없고 피부가 거칠거칠하며 울퉁불퉁하다. 거울아, 거울아, 나 어때? 다리는 무척 짧지만 근육이 상당히 발달했다. 발톱은 길고 날카로우며 구부러진 모양이다. 앞발에는 발가락 4개가 있고 주둥이는 길고 다른 부위보다 부드러우며 돼지의 피부색과 비슷한 분홍색을 띈다. 야행성인 아르마딜로는 대개 홀로 생활한다. 항상 30도 가량의 저체온을 유지한다. 다만 서늘한 날씨에는 낮에 활동하는 경우도 있다. 아르마딜로는 배고플 때 독특한 걸음걸이로 끊임없이 방향을 바꾸며 코를 땅에 대고 먹이를 찾는다. 내 놈을 추격해주마. 먹이는 흰개미, 딱정벌레, 노래기, 진해 등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 딱정벌레 유충을 가장 즐겨 먹는다. 아르마딜로는 하나의 굴을 여럿이 쓰는 습성이 있으며 호흡할 때 산소의 소비가 무척 적은 편이고 활동하고 있을 때는 6분가량 숨을 참을 수 있고 이런 특징 때문에 호흡할 때 흙과 모래 같은 먼지가 기관에 유입되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아마터면 영원히 잠수할 뻔했군. 아르마딜로의 골질은 아주 단단하지만 안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얇은 피부는 유일한 약점이다.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아니, 절대 방어야말로 최선의 공격이야.